오늘 아침 밭장은 여기 이 텃밭에서 방금 뜯어온 부추에다가 또 저 작년 가을에 덜 익은 토마토를 따다가 저기 그 이제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낸 토마토를 얹고 자색 고구마를 이제 사이에 곁들여서 이렇게 이 부추는 철분하고 칼슘이 많아서 노인들이 아주 이 봄철에 농사 지을 때는 이 부추 없이 농사 못 져요. 육식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뭐 다 그냥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이 부추 절을 부추를 이렇게 저기 절을 붙여서 이렇게 전분가루하고 갈색 밀가루 탈색 안 시킨 거 섞어서 계란 좀 하나 깨놓고 양파하고 이렇게 전을 이렇게 붙여서 한 사람 앞에 우리 식구가 세 사람이니까 세 장씩 먹으면은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밥에다 같이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아주 저기 영양이 좋고 그 건강 기력 회복에도 좋고 우리는 이걸 1년 내내 먹어요. 겨울에는 이제 옛날에는 부추가 이렇게 겨울 때는 녹아버려서 안 된대. 이번에 비닐을 덮어서 겨울에는 먹었어요. 뭐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것들이 파릇파릇하게 더 잘 자라서 아주 우리 식탁에 이렇게 봄에 이제 봄에 농사를 짓고 이제 70, 80 먹은 우리 노인 부부가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고기는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기운이 없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건 건강에도 좋고 철분 칼슘이 풍부하고 기력을 정력에 회복시키는데 아주 피곤을 풀어주고 너무 좋은 저기 채소예요.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걸 산삼보다 더 즐겨 먹어요.